2012년 중국의 한 병원.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어릴 적금이 뭐였어요? 꿈? 이 할애비는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었단다. 이제는 할 수 없겠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신데. 지금은 비행기도 많아서 세계 일주 옛날처럼 어렵지 않고요. 저도 세계 일주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년에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되겠다. 그쵸, 할아버지?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맙니다. 암 투병 중이었던 할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할아버지.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남달랐던 선녀 리니파는 시한부 선고에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는데요. 갑자기 스케치북을 꺼내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리니탄. 만화가인 그녀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완성한 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초상화였는데요. 할아버지의 소원인 세계 일주를 위한 미니판의 선택은 네모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다. 할아버지의 세계 일주를 위해 미니판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니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인 할아버지를 위해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소원이셨어요. 제가 그린 이 할아버지 초상화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신다면 할아버지가 세계 일주를 해본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할아버지께 좋은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평생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한 할아버지를 위해 링이판이 생각해낸 초상화 세계여행. 링이판의 특별한 부탁은 전 세계 네티즌을 감동시키며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자, 보세요.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아름다운 명소에서 직접 찍어 보내준 수많은 사진들. 중국은 물론 독일 베를린 장벽, 영국 템즈강, 심지어 한국의 민속촌까지 세계 각지에서 만 장이 넘는 사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사연의 주인공인 링이판과 그녀의 할아버지인데요. 그녀와 네티즌이 함께 힘을 모아 외할아버지의 초상화 세계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멋있다. 할아버지를 위한 링이판의 따뜻한 마음에 함께하는 네티즌의 초상화 사진 물결. 1만 장? 링이판의 특별한 소원은 이렇게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좋구나. 좋으세요? 병세가 깊어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사진을 보고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온정으로 아주 특별한 세계여행을 떠났지만 모두의 마음만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한 손녀의 외할아버지를 세계 모두의 외할아버지로 만들어준 놀라운 힘. 그 기적의 시작은 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